우선 여기에서는 뭘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인데, 지금 앞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선천도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후천도인데, 선천팔계는 음양 소장의 이치를 가지고 천도 운행의 법칙을 설명한 거라고 그래요. 음양이 불어나고 자라나고 사라지는 음양의 소장. 그걸 가지고 천도 운행 법칙을 설명했다 하면, 후천팔계는 음양이 아니라 오행의 유행을 가지고, 오행이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 상생관계잖아요? 오행을 가지고 인사법도, 사람들이 하는 법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천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해도 애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원리가 그런 것이지 실제 써먹는 거는 후천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는 현설계하다 소자왈차 문왕팔괘는 내 입용지비니 후천지학야니라 소자왈지제라 문왕지착격야여 기득천지지용혼전 고로건곤교이빛 태하고 감리교이위기제야님 건생어자하고 곤생어오하며 감종어인하고 이중어신은 이응천지시야오 지건어서북하고 되고너서남하야 장자용사이 장녀대모하며 감리득이태가니비우는 이응지지방야니엠 왕자지법이 기진어시의로다. 그 다음에 112쪽에 옥제호씨왈초를 한번 쭉 읽을게요. 한번 토를 달아보십시오. 글씨는 작긴 하지만. 옥제호씨왈 건남군북과 이동감서자는 선천괴위니 건고는유 남북이 교하야 곤남건북즉 곤상건하람 고로교이빛 태야옴 이 감은 유동서이 교즉 감상이하라 고로교이 위기제야람 선천괴의 건거우원을 이운생어자자는 이 건양이 시생어 복하니 복은자지반야옴 고니커자언을 이운생어오자는 이코느미시생어구하니 구느로지 반얄세람 오는 건지소 이성이연을 금하이교건어자하니 신은 반기소유생야오
자군지소이성이열을 금상이 교코노우하니 신은 반기소유생야람 고로체 변이 이후천괴즉 건퇴서북하고 곤퇴서남야람 선천괴의 이당이니 운종어신자는 신내 감지비하야 이교감이 종어신야오 감당신이 운종어인자는 인내 이지비하야 감교리 종어인야람 동자는 이지 본위니에 기편적 교어감이 향소하야 신은 동자상이서야오 서자는 감지 본위니에 기편적 교어리 향동하야 시서자이 동야람 고로체 변이 비후천괴면 건곤 기퇴즉 이는 상이득 건이하고 감은 하이득 곤위야람 지는 대부시사야 이 발생어 동방하고 소는 대모계사야 이 장양어 동남야람 선천은 주 건곤감리지 교하야 기교야의 장편이 무정미하니 천시지 불공야라 고로왈응천이요 부처는 주 감리진태지 교하야 기교야의 불변이요 정미하니 지팡이 유상야라 고로왈응지니 차는 문왕자격에 소이득 천지지용이요 이 소자 이지재지사로 찬지야람. 이거 이해를 못해서 잠주를 좀 봐야만 이해가 될것 같았어요. 우는 현설계하다. 우측에 있는 이 문왕 8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설계전이 있는데 설계전에 보인다 이거죠. 소자왈 차 문왕팔계는 소자가 말하기를 소자는 소광절이에요. 소광절이 말하기를 차 문왕팔계는 이 문왕의 팔계는 내 입용집이니 여기 입용이라는 두 글자에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네. 용은 아까 용의 반대는 체예요. 체 본체할 때 체. 체와 용으로 말할 때 체는 본질이라면 용은 쓰임이지요. 쓰임에 들어가는 위치이니 후천지학이다. 요 앞에 8까지는 전부 선천지학이었는데 여기부터 이제 후천지학이에요. 소자왈 지제라 문왕지 차격하여 소자가 말하되 지극하기도 하구나. 문왕께서 역을 만드심이시여.
기득 천지지 용훈자. 문왕이 주역을 만들면서 뭘 하셨냐면 천지의 씀씀이를 터득하셨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득 천지지 용혼자. 그분께서는 천지의 용, 씀씀이를 터득하셨다. 고로 건곤 교이 위태하고 건과 곤 이 팔계에서 건곤을 사겨 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천이 위에 가면은 천지비가 되는데 건곤교 건과 곤이 바뀌어서 사귀게 되면 지천태가 돼요. 그 얘기예요. 여기가 건곤이 사귀어서 서로 바뀌어 사귀어서 밑에 택배가 되고 여기는 감미교이 위기제아니 이 기제께는 이제 64개의 명칭 중에 기제께가 있어요. 감은 여기 8개에서 말하는 감중년. 그 다음에 이는 이중허. 그게 섞이면은 원래는 이게 원래 이제 수화 기제. 화수 비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는 천지 비. 지천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건생어자하고 건은 자방향에서 생기고 이제 이 그림이 필요하죠? 한번 보세요. 건은 자에서 생겼대. 근데 사실은 요 자리는 선천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맞진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그 64개 원도를 한번 보세요. 92쪽에 있었죠? 원도를 보시면 건생어 자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건은 저 위에 남쪽에 있는데 정확히 보면 오에 있잖아요. 근데 자에서 생겼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건은 출발이 복궤인 거기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요. 건은 자에서부터 생겨났고 이렇게 고는 반대로 오에서부터 생겨났으며 감 종어 인하고 감은 인에서 마치고 인은 신에서 마친다는 것은 이 응천지시 이거는 응천지시예요. 하늘에 응한 시점을 말합니다. 거기 응천이라는 두 글자의 밑줄을 쳐보세요. 응천. 네. 여기는 선천도를 갖고 말하는 거라 그래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 건어, 서북하고 이거는 현재 여기 옆에 있는 문왕 팔계도의 위치예요. 치, 건어, 서북하고 건괘가 원래는 아까 여기로 말하면은 이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선천도에는. 그죠?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게 옮겨져가지고 서북방향으로 옮겨와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늘 팔계를 보면 그죠? 그리고 서북하고 퇴고노 서남아야 고는 또 원래 현재 여기 저기 감에 있었는데 퇴고노 서남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장자 용사이 창녀 태모하며 장자는 뭐랬습니까? 진하련이 장자였지요. 네. 진괘가 어딨나요? 현재 여기서는 동쪽에 있지요. 정동 방향에 있지요. 진이. 네. 그래서 진이 용사. 이를 쓰는 자리에요. 한참 힘을 써야 되는 자리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낮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때고. 장녀 대모하고. 장녀가 손하절이 손깨지요. 그렇지요? 동쪽에 진 다음에 손이 있어요. 두 개 다 아까 목이라겠지요. 나무목. 네. 근데 이 장녀는 대모예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엄마 역할을 해야 돼. 장녀가 이제. 그래서 우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동쪽인데 여기가 해가 뜨는 자리예요.
해가 떠서 여기까지가 낮이에요, 낮. 여기부터는 밤이 되는 건데, 사실은 요 낮에 주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응? 그리고 아버지는 아예 해가 진 다음에 여기가 매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볼 일 없다, 이거. 어머니는 그래도 할 일이 좀 남았다고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글대로 한번 풀어보고 가죠. 감리 득위 이, 감과 이가 득위, 위치를 차지해서. 위치라는 것은 정남북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감이가. 그렇죠? 그리고 태와 간이 위우는. 태와 간. 태상절. 태는 어디 있죠? 아, 서쪽에 있네요. 태와 간이. 간은 동북방향에 있어요. 예. 간이 위우는 모서리에 있는 것은. 아, 모서리가 아니라 짜구짜인가요? 짝이 되는 것은 이 응지지방이야. 아까는 응천지시라고 했는데, 그죠? 응천지시라고 했어요. 한 천시를 응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응지지방이에요. 땅의 방소를 응한 것이니, 왕자지법이 응? 기진어시이다. 왕천하하는 법이 여기에서 다 했다.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잔주를 더 보자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글씨는 작아도 좀 보십시오. 네. 건남 곤북과 건이 남쪽에 있고 곤이 북쪽에 있는 것과 이동 감서자는 이가 동쪽에 있고 감이 서쪽에 있는 것은 선천괴미니. 이건 선천팔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건고는 유남북이 기와야 건고는 남북으로부터 사귀어서 곤남 건북 쪽 곤이 남쪽에 있고 건이 북쪽에 있게 되면 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곤상 건하라. 곤은 위로 올라간 거고 건은 밑으로 내려간 거다 이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고로 교이 위태하라. 택괴가 되는 이유는 곤이 상승하고 건이 하강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어른들이시니까 이해를 더 하시겠지요? 남녀가 성교를 할 때도 본래는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할 때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데 오르가즘에 갈 때는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 감은 원래 이 감은 그 선촌에서는 이동 감서였었어요. 그죠? 이는 동쪽에 감은 서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감이 유동이 서이 교제. 동서로부터 말미암아서 사귀게 되면 동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상 이하라. 감은 올라가고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 원래는 불은 올라가는 거고 물은 내려가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 바뀌어가지고 물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 고로 교이 위 기제라. 그래서 서로 사귀어서 기제궤가 되더라. 선천궤에 건 거우원을. 선천궤에는 건이 자축인묘 진사 오에서 오 방향에 거했어요. 그랬건을 여기서 말하기를 생어자자는 자에서 생겼다라고 했단 말이지. 자에서 생겼다라고 한 이유는 이 건양이 시생어 복하니 건의 양이 시생어 복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복궤에서부터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 복은 자지반이요. 복이라는 것은 자시예요. 즉 자정이니까 12시예요. 자지반이고 그러니까 거기 여기에 이제 자에서부터 생겼다는 말이 나온 거죠.
곤이 거자원을 곤이 좌방향에 거하거늘 근데 말하기를 생어 오자는 오에서 생겼다라고 말한 것은 이 곤음이 곤의 음이 시생어 부하니 국괴에서부터 비로소 생겼으니 구는 오지반나라. 구는 오시예요. 오시반이니까 거기도 내 12시지요. 오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여기를 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다 뒤적거려 봐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잔주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는 건지 소 이성연을 원래 오라는 것은 건이 이미 완성이 된 자리잖아요. 그렇건을 금하이 교 고노 잔 이제 건이 완성된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 기운이 지금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아래 곤이 자에 있잖아요. 자에 있는 곤과 교배를 하니 즉 사귀게 되니 신은 반기 소유 생겨요. 이것이 그 말미암아 생긴 바를 뒤집는 꼴이 되는 거지요. 건곤이 바뀌는 꼴이 된단 말이죠. 자는 곤지 소 이성연을 그 자방향은 곤이 이미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미 완성된 것이거늘 금상이 교 건어 오하니 이제 땅에 있는 땅 그 뭐야 자방향에 있던 건이 곤이 올라가서 건에 있는 그 오와 교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 신은 반기 소유 생겨라. 이것은 사실은 건곤이 생긴 유래와는 바뀌어서 살더라 이거죠. 본래 생길 때는 건은 위에 곤은 밑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 써먹을 때는 용처에 가서는 뒤바뀌어서 써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택괴가 나왔다 그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 다음 가볼게요. 고로 재변이 위 후천께 즉 두 번째 변화가 되어서 후천께가 되게 되면 건은 퇴에 서북하고 건께는 물러나서 서북쪽으로 물러나고 고는 퇴 서남자라 고는 서남쪽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남북이 바뀌었다가 두 번째 변화하면서는 자리가 서로 물러나더라 이거죠. 선천께에 이 당 인이 운 종어 신자는 선천께에는 이괴가 이과 본래는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 아니 갑을병 여기 인 방향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신에서 마친다라고 여기서 했단 말이지. 그 말은 신내 감지위하야 신은 곧 감의 위치예요. 원래 감의 위치인데 이 교감이 종어신나라 이가 감과 교배를 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신에서 마치게 되더라. 아까 천지가 바뀐 거와 마찬가지 그런 이치가 이거죠. 감 당신이 운 종어 인자는 감이 본래는 신에 해당되는데 그 종어 인자는 인에서 마쳤다라는 말은 인내 이지 위하야 인은 곧 이의 위치였는데 감 교리이 종어 인자라 감이 이와 사귀면서 인에서 마치게 되기 때문이다. 동자는 동쪽은 이지 본이에요. 그 이께의 본래 위치란 말이지. 서자는 감지 본이에요. 그런데 기변즉 교월이 향동하여 그게 변화가 되면 이제 이께와 사귀면서 향동 동쪽을 향하게 되어서 신은 서자하이 동자라. 이것은 서쪽이 아래로부터 동쪽으로 돌아가는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고로 재변이 니 후천께 하면 두 번째 변화가 되어서 후천께가 되게 되면 건곤이 기퇴 즉 건곤이 이미 물러서게 되면 이는 상이 득건이하고 이는 위로 올라서서
거리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 지도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건이, 아니 이가 이제 이중어니까 이게 정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은 이제 이 감은 하이트 고니아라.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선천께에서는 여기가 건괘였고 여기가 군괘였었는데 이게 후천으로 바뀌면서 이 원래는 이가 여기 있었고 이게 여기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이쪽으로 남북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는 대부 시사하야 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시작해서 발생어 동방하고 동쪽 방향에서 생기기 시작했어. 손은 대모 계사하야 손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장양어 동남야라 동남 방향에서 성장시켜주고 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거기 이제 선천은 주 건곤 가미지 교하야 건곤 가미의 사김을 주축으로 해서 이 교야에 그들이 사김에 장변이 무정이 아니 장차 변화하려 함에 정해진 위치가 없었으니 천시지 불궁냐. 그것이 바로 천시의 불궁. 천시가 끊임이 없다는 것을 말한 거고, 선천은 천시에 따른다 했잖아요. 고로왈 응천이라 했다. 반면에 후천은 주 감리 진태지 교와야 건고는 이미 빠졌어요. 그리고 감이 진태의 교를 주축으로 삼아서 기교야 그 사김이 불변이 변화가 없으면서 유 정의안이 정해진 위치가 있게리니 지방이 유상냐라. 아까 천은 불궁이라면 지방이 유상. 여기는 상도가 있어. 땅은 방수가 있으면서 상도가 있더라. 고로왈 응진이 땅에 응했다라고 했으니 차는 문왕 자격에 이것은 문왕이 역을 지음에 소위 듣 천지지 용이요. 그 천지의 용을 얻은 이유가 되고 소자 이 지재지사로 참지하라. 소자가 지극하구나. 이게 문왕의 역이여라고 찬탄한 말이 있게 된 이유가 있더라. 참 어렵네요.